죽여버리고 싶어 진짜. 나 진짜 죽이고 싶어 진짜. 안녕하세요 아름이 여러분,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굴 부위에 또 하나 이름을 붙여보려고 합니다. 원래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, 아름이님들이랑 저랑 약속으로 하나 정하고 싶어요. 어디냐면은 팔자 위에 튀어나온 요 살,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이 통통할수록 모든 시술들이 어려워져요. 해도 뭔가 예쁜 티가 좀 덜 나요. 여기를 한스 힐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자, 언덕이란 뜻이죠. 앞으로 제 영상에 이 부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올 거고, 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만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. 자, 이 자리의 문제점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긍정적인 볼륨은 아니거든요, 이 자리가.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더 나온다는 점이에요. 얼굴이 처져서 앞으로 자꾸 나옵니다. 문제는 저도 미용시술을 배울 때, 시작할 때 이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고, 인사이트도 없었고, 심지어는 이 부분을 좀 빵빵하게 채워줘야 좋다 이런 듯하게 배운 적도 있다는 점이에요. 자,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예요. 제가 정말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이 부위가 불룩해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 부분부터 뭔가 하고 싶다. 그분은 얼굴이 이렇게 마른 분이었는데, 얼굴이 마르신 분들은 대개는 이 자리가 통통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실은 옛날에 이 자리에 지방이식을 옛날에 하셨다는 거예요.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서 녹취를 한번 했거든요. 한번 들어보실게요. 이거 위에 튀어나온 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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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 4-5천은 썼을 거예요. 진짜요? 아, 너무 스트레스.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결국 효과 있는 거는 지방 흡입이랑 아큐 스컬프 정도 효과가 있었고, 나머지는 다 효과가 별로 없으셨다. 뭐 주사나. 네, 주사나 뭐 레이저나 리프팅, 실내 리프팅 실로 하거나 그런 거는 위에서 땡겨도 효과가 없었고. 안 됐어. 첫 번째로,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, 저도 미용시술계에 입문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. 자, 지방인식을 할 때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를 한번 제가 집어볼게요. 팔자주름의 이 자리, 팔자주름의 끝에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를 의사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, 이 자리를 포인트를 뚫으면 주입하려는 지방이 어떤 부위라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요. 지방으로 팔자를 주입할 수가 있고요. 또 눈밑도 주입이 가능하죠. 볼도 주입이 가능하고, 이 세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한 포인트만 있으면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. 다만 이 자리에서 눈밑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 자리에서 눈밑을 갈 때 이렇게 눈밑을 간다면, 제가 싫어하는 이 한스힐, 한스힐을 안 지나갈 수 없겠죠? 한스힐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. 지나가서 이 자리에만 넣고 나오면 좋았을 텐데, 옛날에는 이 자리에 뭔가 빵빵해지면 뭔가가 좀 뭔가 상큼하고 뭔가 좀 어려졌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무심결에도 약간이라도 넣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또 필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아무래도 지방이식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지방이식 하던 그런 스타일로 필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자리가 뭔가 들어가는 거를 좀 간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이 한스힐이 나온 사람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, 얼굴이 덜 입체적으로 보여요. 자, 어떤 얼굴이 입체적인 얼굴인가, 이건 딱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입체적인 얼굴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좀 낮아주었으면 하는 게 제일 큽니다. 이 부분이 낮은 사람들이 옆이나 45도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입체로 보입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얼굴이 처져 보여요. 이 부분이 얼굴이 좀 볼록하다면 얼굴이 당연히 처져 보이겠죠. 자, 어디가 좀 통통해야지 얼굴이 덜 처져 보이냐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자, 이 자리는 만약에 한스힐이 좀 원래 통통하더라도 우리가 살짝 채워줘서 최고점이 제가 이 파란색 칠한 이 부분이 된다면 얼굴이 올라가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넣어도 좋은 곳이고, 이 빨간색 부분은 뭐가 됐든지 간에, 뭐 꼭 지방이든 필러든 뭐 스컬트라든 뭐든지 간에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. 그럼 얼굴의 최고점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보면은,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아, 이거 한번 볼까요? 자, 살려줘. 자, 옛날 제 얼굴인데 이 자리가 통통해서 얼굴이 처져 보이는 거죠. 이 덩어리 때문에 얼굴이 처져 보이고 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. 이 자리가 좋아지면서, 네, 얼굴이 조금 어려 보인다는 거죠.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, 네, 이 자리가 올라가주면, 이제 좀 없어져주면은 어려 보이고 더 얼굴이 좀 덜 처져 보이는 거죠. 자, 문제는 이 처짐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나와요. 그래서 처진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를 올려주고 해야 되겠죠. 저는 여기를 올려서, 네, 네, 여기까지 끌어당길 수 있도록. 그러니까 실제로 빨간색으로만 실을 넣은 거고요. 당겨진 거는 얼굴 전체가 좀 당겨진 거죠. 자, 세 번째 문제점은 팔자가 좀 깊어 보인다는 거예요. 자, 팔자 위에 한스힐이 앞으로 나온 거보다 노란색의 팔자 부분이 더 앞으로 나와줘야 팔자 주름이 더 많이 펴져 보이거든요. 팔자 주름이 개선된 효과가 더 크게 보입니다. 반대로 한스힐 쪽이 더 높다
앞쪽으로 더 많이 튀어나왔다. 이렇게 더 높다. 이보다. 그럼 밑에는 다 이제 그늘이 저 보이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은 판세일이 뭐 아무리 튀어나왔다지 간에 여기다가 팔자에다 많이 넣으면 되지 않냐. 그러면은 이제 팔자 주름만은 개선돼 보이겠지만 당연히 어색함이 나오겠죠. 꼭 한세일과 팔자 주름과의 관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이랑 팔자의 관계도 봐야 되고 다른 구조물들이랑의 관계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한세일이랑 팔자랑 이 두 가지만 보고 이제 시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. 이게 네 번째 문제점이에요. 제가 또 이제 다른 분 여기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지방에 계셨어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. 저 원래 얼굴이 안 이랬거든요. 근데 여기를 넣고 네. 되게 갑자기 사람들이 순박해졌어요. 나는 그냥 예쁘고 싶은데 자꾸 순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. 네. 얼굴 아직 망했어요.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. 진짜 진심에 하지 마세요. 불방 넣는 거 아니에요. 아셨죠? 자, 네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. 자, 아까 말한 대화에서 수년간 4-5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죠. 물론 우리가 해볼 수는 있어요. 효과가 다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. 슈링크도 해볼 수 있고 또 울세라도 마찬가지고 또 윤곽조사도 해볼 수 있고 지방 흡입도 해볼 수 있고 아큐스컬프도 해볼 수 있고 실리프팅도 해볼 수 있고 다 해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넣을 때 이 한세일이 부풀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나마 효과가 뚜렷한 것이 지방 흡입이나 또는 실리프팅 이런 종류가 효과가 좀 뚜렷한 편이고요. 그리고 이제 실리프팅 아니라 수술 리프팅은 당연히 실리프팅보다 강력하니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당연할 거고요. 주사나 슈링크도 도움은 됩니다만 이제 완전히 뚜렷한 그런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. 자, 오늘의 결론. 눈 밑 아래 팔자 위 여기 살 튀어나오는 거 한스힐 너무 싫어.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나오니까. 좋아요, 구독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.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. 행복하세요.